한가하다, 한가해. 실로박물관. 야, 해 울고 막 오늘 날씨 죽인다. 우회전을 하면 지도박물관이 나옵니다. 아, 이 좋아. 근데 너무 덥다, 씨. 어, 어디야? 바로 안 나오네? 아, 저기 있다, 지도박물관. 저기네요. 지도박물관 도착. 여기가 지도박물관 메인에 보이는 게 대동여 지도입니다. 우와 대박, 진짜 크고. 자, 안에 들어가 볼까요? 종합 안내도 역사관부터 슉. 여기 도원과장님이 계시는군요. 저 혼자 얘기하면서 찍고 있어요. 재밌게 도별도 생각보다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도밖에 없어요. 아니, 딴 것도 있긴 한데 잠깐, 여긴 지도 전시하는 데고요. 근데 지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수행평가에서 복도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라는 게 맞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지금 제게 자료가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서양 고지도로 표현된 동해도 지금 이런 것도 있고요. 옛날 고지도에서 동해라든가 아니면 뭐였지? 뭔가 네. 시오부 고려, 코리아, 시오부 이런 것들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 독도와 우륜도가 표시되어 있는 이런 고 지도들이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게 일본에서 만든 지도라는데, 여기에도 예, 동해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거는 지도를 만드는 기인가 봐요.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되고요. 아니면 지하철 다른 데서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네, 기준점 측량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지도를 만드는 그런 기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색동무진다. 현대가 아닙니다. 어, 화장실은 안에 있어요. 여기 화장실인데. 짠짠짠짠, 독도. 그래서 독도에 관한 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독도. 뭐, 이런 식이에요. 전시됐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좋네요. 오, 이런 게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올 거니까 여기까지. 한 번쯤은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면 봐볼 만한 곳이 아닌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도박물관 추천합니다. 제동이 좀 한번 더 보고 싶다. 대박. 와,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직접 보니까 보고 싶다.